충남 교육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 에듀이슈 지킴이 김현주입니다. 아침 저녁으론 살랑이는 시원한 바람이 맞아주고요. 낮이면 따스한 햇살이 반겨설까요? 최근 나들이가 부쩍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만큼 음식물 섭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5월을 기준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야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땐 항상 조심하면서 건강한 생활 나누면 좋겠죠? 오늘 충남 에듀이슈는요, 있어도 생겨서도 안 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충남교육청의 노력과 학부모 리포터 나순준 님이 보내오신 다문화 체험 행사 브이로그까지 다양한 충남 교육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최근 들어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가 심심치 않게 수면 위로 올라오곤 하죠. 그만큼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인데요. 물론 혹자는 학교폭력이 학창시절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악질 범죄 중에 하나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죠. 충남교육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예방교육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주 계룡초등학교 강당 안에 펼쳐진 무대. 학생들 두 눈이 초롱초롱, 아주 집중에 집중을 하는 눈치죠. 이게 웬 뮤지컬이냐고요? 재미 만점, 교육 효과는 만만점인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입니다. 최근엔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번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은 장난이라는 이유로 저지르게 되는 행동들이 친구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또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양한 노래와 춤으로 유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극 주제는 사이버 폭력이었는데요. 사이버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알게 되었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은 교육적인 내용을 친근하게 보여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데요. 연극 뮤지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학생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또 학생들의 마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천안중학교.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혹시 교실에 계신 분 경찰 아닌가요? 오늘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로 직접 찾아오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충남교육청은 학기별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참여하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경찰관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을 지켜주는 경찰관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든든함을 주는 건 물론이고 동시에 친구에게 대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천안 수곡초등학교에서는 교과 수업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은 체험활동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통해 학교폭력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학교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네요. 충남교육청은 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와 지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조속히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네, 이번 소식은 브이로그 리포터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학교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는 3년 만에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학부모 리포터 나순준 님이 직접 보내오셨는데요. 체험을 준비하는 이도 또 체험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모두가 즐겁고 의미 있었던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천초등학교와 서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매를 둔 학부모 나순주입니다. 오늘 서천초등학교에서 어린이날 기념 다문화 축제가 있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도착했고요. 늦었는데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첫 행사여서 너무 설레고 또 긴장도 됩니다. 포존 설치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돌려봐봐 한번. 네, 정품이야. 그거. 베트남. 베트남 걸리면 뭐 주는 거야? 다 강냉이야. 우리는 하나 빼고. 다문화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축제 시작을 알리는 종이를 쳤거든요. 지금 우리 1학년 친구들 먼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전통놀이 부스예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아이들 체험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너무 신나해요. 여기는 퀴즈 맞추기. 다양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우리 친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 소시지는 어디 나라일까요? 중국. 중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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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모르는 거 바로 통과. 네네. 무슨 고기야, 무슨 고기? 오리고기. 오리고기를 좀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잠깐만, 여기가 맞춰주세요. 자, 하나만 더 맞춰. 어딜까요? 미국! 아, 제가 지켜봤는데 저보다 많은 나라를 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음식도 모를 것 같은 우리 1학년 친구들이지만 많이 알고 있어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어디 오실까요? 우즈베키스탄. 이거는 멕시코 옷. 필리핀. 일본 의상 옷 입고 체험하는 거예요? 네. 입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우리 친구? 입으니까 김자가 이거 입으니까 더 얘가 더 이상하대. 우리 마스크 벗고 활짝 웃고 사진을 찍는 친구들 보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행사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남 에디씨의 나순지였습니다.
혹시 물어보슈라는 상담 챗봇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충남교육청이 24시간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챗봇 물어보슈를 도입했습니다. SNS 충남교육 채널과 교육청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챗봇은 교육청 안내, 민원 신청, 입학, 전학, 배정,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 9개 영역에 대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충남교육의 궁금증은 24시간 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충남 에듀이슈! 더욱더 알찬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